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 등이나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오죠. 건강하고 튼튼한 허리를 위해서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이 도움됩니다. 오늘은 허리를 튼튼하게 척추 강화 요가를 배워볼게요. 자, 이번 동작은 부장가 아사나입니다. 매트에 한번 엎드려서 두 다리를 골반 넓이를 벌려주시고요. 발등 바닥입니다. 두 다리 길게 한번 뻗어주고 자, 팔꿈치를 접어서 어깨 아래 팔꿈치를 만들어주세요. 팔꿈치 넓이는 어깨 넓이로 네, 손바닥과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려서 어깨를 한번 끌어내려 시선 정면을 한번 바라보실게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가능하다면 마시는 숨 허리의 긴장을 한번 풀었다가 내쉬는 숨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두 팔을 한번 쭉 펴주세요. 자, 어깨 기대지 않도록 어깨는 끌어내리면서 팔을 더 길게 만들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 호흡 편안하게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 내 척추와 허리의 긴장감을 조금 더 풀어봅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마시는 숨 팔꿈치를 한번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바깥으로 한번 열어내면서 양손 포개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쉬어주세요. 자, 이번 동작은 살라바 아사나입니다. 매트에 한번 엎드려서 다리는 골반 넓이를 벌려주세요. 양팔은 뒤로 뻗으셔서 양손이 골반 옆쪽 바닥 내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한번 뒤집어줍니다. 자, 어깨는 한번 끌어내려주고 마시는 숨 천천히 고개를 한번 들어서 시선 앞쪽 멀리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상체를 좀 더 들어보고요.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좀 더 가능하시다면 두 팔도 한번 들어보시고 마시는 숨 두 다리도 한번 들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좀 더 가능하시다면 마시는 숨 몸통을 조금 더 들어 올려 볼까요? 마시고 내쉬세요. 마시는 숨 천천히 상체 한번 내려오셔서 편한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서 이완해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파리가 아사나입니다. 두 무릎을 매트에 세워서 두 다리를 모을 거예요. 자, 오른 다리를 옆으로 한번 뻗어주세요. 네, 왼쪽 무릎과 오른발 뒤꿈치, 발끝이 한 선이 될 수 있게 맞춰주시고요. 네, 골반은 바르게 맞춰서 골반 위에 몸통이 설 수 있게 바르게 세워줍니다. 마시는 숨 양팔을 어깨 옆으로 한번 벌려주고 내쉬는 숨 어깨를 한번 끌어내려 줄게요. 가능하시다면 손을 한번 뒤집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자, 내쉬는 숨 오른손등을 정강이 위에 올려주고 왼팔은 귀 옆쪽으로 한번 쭉 뻗어냅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 가슴을 활짝 한번 열어서 왼 팔뚝 넘어 시선 천장 한번 바라봐 주세요.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 몸통을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기울여 보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는 숨 정면 보셨다가 복부를 당기고 천천히 상체를 한번 일으켜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실 거예요. 팔 내려주고 다리 접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 동작은 우스트라 아사나입니다. 네, 무릎을 바닥에 두시고
두 무릎을 골반 넓이로 만들어주세요. 발끝도 한번 꺾어서 발끝이 바닥. 양손 허리 뒤쪽을 짚어주고. 자, 어깨를 한번 뒤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가슴과 어깨를 한번 열어줍니다. 네, 두 팔꿈치도 중앙으로 한번 모아주고.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면서 가슴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고. 내쉬고. 다시 마시는 순 가슴을 천장으로. 내쉬고. 한번더 호흡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자, 좀더 가능하시다면 양손 발 뒤꿈치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는 숨, 꼬리뼈를 앞쪽으로 한번 쑥 밀어주면서 내 가슴을 한번더 천장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는 숨좀더 가능하시다면 머리를 한번 넘겨주고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호흡. 내쉬고, 마시는 숨 턱을 먼저 당겨서, 양손 허리를 받쳐주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엉덩이 뒤꿈치, 발등 바닥. 손을 뒤로 뻗으셔서 편안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완해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우티타하스타 파당구시타사나 동작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매트에 한번 서서 두 다리를 한번 모아주고요. 양손은 허벅지 옆쪽. 자, 우리 왼발에 체중을 한번 실어서 오른발 뒤꿈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 다리는 골반 높이. 자, 양손 골반을 한번 짚어서 마시는 숨 몸통을 한번 바르게 세워주고요. 오른 발끝을 몸쪽으로 한번 당겨줍니다. 네, 오른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고리를 만들어서 잡아주고, 마시는 숨 몸통을 한번 바르게 세워서 정면을 바라보실게요. 내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고,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한번 뻗어내 볼게요. 내 오른 발끝을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홀딩,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한번더 마시고, 내쉴게요. 자, 중심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다리를 접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갈게요. 오른 다리를 옆으로도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오른 발끝을 밀어낸 상태에서 마찬가지 중심을 잘 잡고 유지해 줍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마시는 숨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리를 접어서 다치지 않게 천천히 오른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실게요. 자, 이번 동작은 아도무카스바나사나 다운 독 자세입니다. 양손 바닥을 짚어서 테이블 포즈로 만들어주세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손가락은 넓게 한번 펼쳐주고 발끝을 한번 꺾어줄게요. 마시는 숨 힙을 천장을 향해 들어주고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서 등을 한번 펴줍니다. 턱끝을 쇄골 쪽으로 당겨서 뒷목을 한번 늘려주고요. 자, 햄스트링이 짧으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해주고,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천천히 펴내면서 두발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 몸통을 한번 길게 늘려내며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려주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 가능하다면 두발 뒤꿈치를 바닥에 꾹한번더 눌러서 내쉬고 자, 마시는 숨 천천히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등바닥, 엉덩이 뒤꿈치, 아기 자세로 이완해 주세요. 오늘 하루 요가 어떠셨나요?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도 바로 섭니다. 척추에 좋은 요가 동작으로 건강한 허리 유지해보세요. 활기찬 하루를 위한 우아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